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의 행보가 시작부터 험난합니다. 윤 신임 행장은 오늘 오전에 첫 출근을 시도했는데 노조의 강한 반발에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10분 만에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바로 연결을 해보죠. 오정인 기자, 오늘 아침 상황 어땠습니까? 네, 윤종원 신임 행장은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이곳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사에 도착했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오진 못했습니다.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출근길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윤 행장은 8시 30분쯤 차에서 내려 주차장 바깥에서부터 걸어 들어왔는데요.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노조 집행부와 10분 가까이 대치하다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윤 행장은 열심히 하겠다,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노조는 자진 사퇴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노조의 반대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행장은 잘 듣고 말씀 나누겠다고 답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임 행장은 취임 첫날 오전 취임식을 하고 오후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윤 행장은 외부 공간에서 업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 이런 분위기라면 이 윤 행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부터 본사 로비에서 출근 저지 투쟁을 준비했습니다. 노조는 인선 과정에서부터 낙하산인 데다 금융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세 차례나 내부 출신이 행장으로 임명됐는데 윤 신임 행장 취임으로 지난 10년의 관행이 깨지게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영선 위원장은 출근 저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급여와 복지, 임단협 문제와 함께 총파업을 고려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